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오늘 아침 페이지 2 함께하고 계시고요. 야, 제가 어제부로 이분의 좀 팬이 됐어요. 와, 이분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듣다 보면 아주 알맹이가 꽉 차 있는데 어제 제가 이분 방송 잘한다고 했다가 네. 많이 혼났어요. 네가 뭔데 저분을 평가하느냐. 마치 인간이 신을 평가한 것처럼 아, 욕을 많이 먹는데 아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주린이 입장에서 딱 들었을 때 아, 너무 좋다. 예, 저는 이분에게 호감을 표시한 건데 이분께 한번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불쾌하셨는지. 우리 박병창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좀 기분이 나쁘셨나요?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또 악플 달린다. 그걸 또 물어보랬다고 물어보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은 또 어떤 소식 가져오셨을지 귀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어제 미국 시장 반등을 줬는데 어제 우리 시장이 바야흐로 이제 3,000포인트를 찍기 때문에 2,990. 우리 시장을 잠깐 설명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미국 시장 먼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어제 코스피가 1.57% 올라서 2,990포인트, 3,000포인트가 10포인트 남았습니다. 네. 코스닥은 0.83% 올랐고요. 네. 새 첫날 우리 시장은 올랐지만 미국이 3대 지수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시작이 약보합으로 마이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랬다가 장중에 반등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거든요. 근데 오후 2시 들어서 개인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한 1조 정도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그 강세할 때 어떤 특징을 보였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의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어요. 예. 종목들을 보면은 CJ그룹주들이 저평가 인식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너무 급등한다라고 느낌이 될 정도로 NK세포 관련주들이 막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됐다 그래서 뭐 NK맥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하는 섹터에서 그래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셀트리온이 요즘에 그 치료제 관련해서 노이즈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임상 결과가 나오면 그런 노이즈들은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백신의 우리 위탁 생산 또는 유통이 우리나라 기업이 어디서 할 것이냐 이게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녹십자 관련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을 했었는데 거기에 노이즈들이 또 나왔어요. 어제 기사 하나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위탁 생산할 기술이 없다, 공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원재료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완제품을 유통하는 개념으로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런 하나하나의 뉴스보다는 실제 파악을 좀 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상승한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삼성 SES, 고려아연, CJ제일제당, 대웅, NK맥스, 노터스, 고영, 팜스코, 대한해운, 넷게임즈, 피플바이오, 젠백스 그냥 뭐 급등한 종목만 몇 개 말씀드릴게요. 작은 종목 말고 큰 종목에서요. 굳이 지금 아침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굳이 왜 이 종목을 제가 지금 불러드리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까? 뭐예요? 지금 불러드린 종목 중에서 공통점이 없어요. 공통점이 없는 게 공통점이야? 예, 공통점이 없습니다.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예, 각 섹터별로 공통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섹터가 강한 게 아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는 그동안에 좋았던 종목이 굉장히 셌던 종목인데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 그런 종목에 매수가 들어왔거나 네. 아니면 업종의 대표 종목인데 고려화이나 이런 것처럼요. 대표 종목인데 못 갔던 종목들 이런 종목에 계속 집중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네. 왜 이런 주식은 이렇게 못 올랐어 하는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수. 얘는 아직 싸 이런 종목에 와.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에 여전히 참 많은 돈들이 두루두루 사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제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바이러스나
그리고 JP모건 컨퍼런스 여기에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다. 그렇게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왜냐면 어떤 흐름을 타는 게 아니라 네. 개개인이 아주 냉정하게 스스로 판단하는 거 그건 이제 좀 엇갈리는 것 같아. 네. 이게 주도주가 너무 많이 분산되면 통상적으로 네. 에너지 분산됐다 네네. 그런 얘기도 하고 네네. 그런 네네. 아니고 아 이게 순환매가 빨리빨리 도니까 네. 다시 돌아온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네. 봐야 돼요? 네,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이신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주도 섹터는 반도체, 미래차, 네. 바이오 시가총액도 높고 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매물이 나오면서 조그만 주식들 이벤트에서 올라가는 주식이 움직이면 시장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네.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 굳건하게 살아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업종 대표들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는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꺾이면서 순환한 것이 아니고 주도주는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예. 거기에 좀 가격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찾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0.95%, 다우가 0.55%, S&P 500이 0.71% 반등을 좀 주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곳은 러셀 2000 지수가 지난 연말에 강세였거든요. 그렇죠. 그랬다가 매물 한번 맞았습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네. 어제 그저에 동시에 올랐는데 어제 같은 경우 1.97%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 미국 시장도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요하게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상해종합지수가 어제 0.73% 올라서 3,528포인트인데요. 이 지수는 2017년 고점입니다. 그래서 돌파에 임박해 있습니다. 돌파하고 나서 강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전해주신 것처럼 네. 뉴스 3에서 전해준 것처럼 중국의 3대 통신사들 네. 미국에서 퇴출을 한다는 것을 이제 철회한다. 나이스에서 이 내용이 이제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WTI가 4.75%나 올랐어요. 그래서 $50 위로 올라갔거든요. 네. 이거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50달러 위에는 언제 있었냐면은 작년 2월에 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처음으로 50달러 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네. 이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면은 작년 2월을 우리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얘기를 하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할 때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WTI 선물이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게 뭐 하한가고 그러면서 여기서 깡통 나가지고 정말 처참하게 돈 날린 분들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지적 선물 시장에 맞아요.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작년에 진짜 큰 뉴스 중에 주식장의 뉴스 중에 하나 고른다면 이 WTI 선물 시장이었어요. 네, -$37. 예, 그렇습니다.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주식 선물이. 근데 이게 다시 $50 위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격하게 하락한 부분을 전부 다 만회하고 이후에 정상 궤도로 WTI 가격은 올라왔다는 것을 시장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네. 의미를 좀 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리 가격이 약 2.43% 올랐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89.4포인트로 90포인트 아래로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또 강세를 보이겠죠. 그래서 6.456 위안. 어제 이건 설명을 좀 드렸죠. 근데 이게 빠졌어요. 3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위안화 강세가. 이것은 미국, 중국의 시장과 그리고 우리나라 섹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안화 강세라는 것은 위안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주의로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위안화 강세가 많은 부분을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근데 이거 쭉 설명드리면 너무 기니까 일단은 나중에 추후 설명하기로 하고 이것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은 1.24% 오르고 페이스북이 0.75%, 아마존이 1% 올랐는데요. 이거 그냥 고만고만했습니다. 어제 반등의 폭이요. 그 전날 하락의 폭에 50%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강세였다. 다시 이제 괜찮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장대 음봉을 주고 하단 부분에서 반등을 하신 것이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의 지수 자체는 좀 더 네. 지켜봐야 된다. 안정권으로 되려면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이 어제 2,990포인트 끝났는데 곧바로 3,000포인트 넘어서 갈 것이라고 우리가 좀 기정사실화 할 수 있는 뉴스가 뭐냐면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3%로 급등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예. 삼성 1%만 오르면 바로 예, 맞습니다. 바로 되는 거지. 시장 기여도가 뭐 거의 30%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 사실은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반도체 주가의 움직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칩니다.
여기에 분석 자료나 이런 것들이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CT에서 투자 의견 상향이 나오면서 올해 전망 굉장히 밝게 봤고요. 그래서 4.3%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르면서 우리 시장에 오늘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테슬라 관심이 많으시니까 테슬라 뉴스 하나 가져오시면 가져다 드리면 굉장히 강하죠. 테슬라가 그만큼 오르고 여전히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0.73% 올랐는데 테슬라 관련 뉴스에 어떤 게 나왔냐면요. 테슬라가 버블 얘기들이 한동안 좀 있었지 않습니까? 버블. 예, 버블. 너무 이건 뭐 투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뉴스 기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 사이에 우리가 뉴스에서는 접하지 못했는데 숏 포지션이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레버리지 숏 포지션. 그리고 개별 주식의 파생산물이죠. 네. 개별 주식에는 인버스가 되거든요. 곱버스네, 곱버스. 예, 그래서 레버리지, 테슬라의, 레버리지 인버스니까 곱버스. 예, 맞습니다. 테슬라의 인버스, 그리고 숏 포지션을 취했던 사람들이 순신율이 99%라고 하네요. 레버리지를 썼으니까 깡통 났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걸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요. 이것이 손실을 나면서 반대 포지션으로 로스컷이 되면 반대 포지션이 뭡니까? 매수세가 들어오죠. 매수죠, 매수. 네. 지금 테슬라의 매수세는 상당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 어제 지금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릴 때 사실 우리가 시황을 볼 때 전체적인 흐름이나 경기 지표도 보지만 내부적으로 수급 정리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파산 작품과 연결된. 네. 그래서 테슬라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진입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과정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또 테슬라가 움직이. 그게 진짜 움직임이지. 지금은 이제 수급 정리율이 상당히 있었겠구나 이런 네. 것을 어저께 좀 읽었어요. 박병세 부장 말씀이 이거예요. 테슬라가 지금 뭐 엄청 올랐는데 너무 오르고 너무 비싸니까 미국의 뭐 개인도 그렇고 기관 투자가들고 야. 너 테슬라 있지? 전세미 테슬라 있지? 너 지금 안 팔 거라며? 네. 너 되게 좋게 본다며? 난 아니거든. 너 빌려줘봐. 그래서 빌려가지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네. 빌려가서 파는 과정에서 이게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빌리는 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갚어.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리고 이게 레버리지를 쓰면은 신용 쓰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신용 터지면 증권에 전화하거든. 네. 증거금을 내시거나 네. 주식 파세요. 똑같은 얘기거든. 네네. 그러면 반대 포지션 뭐냐면 사서 넣어야 돼. 사서 내가 전통장 줘야 되고 네. 사서 증권회사 줘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오히려 테슬라 주가를 더 올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 네. 그 말씀 아시죠? 예, 네, 맞습니다. 쇼커버는 상당히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으니 요 부분의 수급적 요인이 좀 일시적으로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요거 지나고 나서 테슬라 네. 주가를 좀 면밀히 살펴보자.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네. 시장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준 이유를 가지고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지아주 상원 민주당 그 상원 대표 요거 지금 이제 결과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은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규제나 또는 증세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 그렇죠. 결국은 지금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지면 그때나 걱정을 하자. 뭐 이런 네.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그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는 내용들이 어저께 꽤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ISM에서 발표한 12월 제조업 PMI. 어제 중국 대가 말씀드렸죠, PMI. 그런데 이것이 60.7로 나왔어요. 완전 서프라이즈입니다. 지난달에 57.5였고요. 시장 월가의 컨센서스가 57이었어요. 근데 60.7로 나왔어요. 이건 네. 2018년 8월 이후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장이 영향을 받으면서 어저께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릴 팁은요. 제조업 PMI는 좋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 여태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예. 추세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PMI입니다. 서비스업 PMI하고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올 거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나와서 지표들 생각보다 아니 뭐 나쁘지 않아. 뭐 좋아. 이렇게 그냥 단언할 문제는 아니다. 고용 지표하고 서비스업 PMI까지는 우리 체크를 해 보자는 말씀을 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전미 경제학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네. 이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제가 뉴스를 쭉 다 보면서 키워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네. 우리 직접 투자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미경제학회에서는 뭐 연준 의원들 그리고 석
각들 이런 분들이 모두 모여서 경제를 토론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두 분 말씀을 좀 제가 가져왔는데요. 레리 서머스 교수께서는 예. 지금 현금을 계속 뿌려대고 있는데 이건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거지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선별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신사업에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존 테일러 교수 등 여러 다수의 교수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기 때에는 신성장 산업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건 현금 살표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풀어서 신사업 강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거의 대다수의 토론 내용들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직접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경제학회에서 경제를 이렇게 보는구나. 그냥 그러고 말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그대로 우리 투자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 미국의 경제학회에서 이 석학들이 이분들께서 항상 이 토픽이 바뀌거든요. 근데 올해 이렇게 보니까 현금 계속 뿌려대는 거 나중에 위험할 수 있다. 그보다는 신성장 산업에 집중적으로 그 돈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연결을 좀 싶고 싶겠냐면 네. 우리나라의 그 이 조그만 중소기업의 성장 좀 빼고요. 대기업 중에서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한화그룹 보세요. 한화그룹은 지금 에너지보다는 태양광으로 있죠. 네. 두산그룹은요. 수산그룹은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 풍력과 수소 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SK그룹은 지금 바이오에 집중하고 있고 수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LG도 그동안에 뭐 휴대폰 좀 안 되고 계속 고전했는데 가자는 괜찮았지만 지금 전장하고 한다고 하고 있고 이런 거 지금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네. 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이 가까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내내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제 결론은 뭐냐면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경기에 연동해서 사이클이 좋아지면서 좋아질 기업을 찾는 것보다는 예. 이 미국의 석학분들도 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 경제 사이클이 아닌 구조적 변화 사이클 네. 산업이 변하는 구조적 변화 사이클에 거기에 연동해서 잘 맞춰가는 기업을 우리 찾아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좀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투자 팁에서 하나를 가져왔었는데 공깃방 있지 않습니까? 공깃방, 공갈빵 어떤 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공갈빵이 통상하죠. 공갈빵이랑 통상 공깃방이라는 용어 잘 안 써요. 공갈빵이요. 공갈빵 되게 크게 하는 거요. 네. 네, 크게 하는 거. 안에 비어 있는 거 말씀하시죠. 예. 제가 그 표현을 한번 가져왔는데 왜 뭘 이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왔냐면요. 버블이지 않습니까? 버블. 이게 커지기 조그맣던 걸 커지게 한 거니까 이 자체가 버블이지 않습니까? 공갈빵은 버블이죠. 네, 버블이죠. 네. 사실 주가의 변화의 원천 가치는 그대로 있지만. 그리고 이것이 커진 것에 대해서 버블이라고 얘기하고 막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위정자분이 이런 표현을 해서 제가 속으로 좀 불편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장부사의 숫자만 움직이는 거지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그건 그렇게 큰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예, 그런 표현을 들으면 안 되죠. 나중에 얘기해. 위정자 계시는 그런 분. 그래서 저는 아, 처음 정말 답답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반론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본 가치가 사과만한 게 있어요. 사과만한 게. 전문가시니까요. 네. 여기 쳐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만한 기업이 있는데 가치가 수박만하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미래에 수박만한 가치의 성장이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그게 그만큼 가는 것도 이건 뭐 기본적으로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업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또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은 수박만한 가치를 받고 있다가 원래대로 너는 원래 사과야. 그래서 그만큼 쪼그라드는 기업들이 우리 투자하는 지금 우리 주식들 중에서 많아요. 그런 네. 주식들. 사과까지만 가도 괜찮은데 낑깡되는 수도 있어요. 그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네.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판단하기가.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기업의 주가라는 거는 버블이 있습니다. 왜 그 버블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PER이에요. PER이라는 거는 곱하기 10배 주고 곱하기 20주라는 건 버블 자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미래 가치를 버블을 가지고 가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네.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장이라는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버블이 사과만한 기업이 있었는데 수박만한 가치가 됐어요. 그러면
그 수박만한 가치의 버블이 생긴 게 주식시장에서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신규 자금이 유입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신규로 창출하는 원동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쪼그라들더라도 또 수박이 되고 더 크게 또 뭐라고 할까요? 호박처럼 되고 이렇게 커지는 이런 작업을 기업들이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즉 주식시장에서 자금 유입으로 인한 버블 형성은 투자 재원이 되어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장부상에만 있는 거 그냥 그 표현은 정확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시가총액이 내가 볼 때는 가치가 한 3천억불이 안 되는 지금 1조예요. 그럼 7천억은 버블이야. 그냥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그 기업이 그만큼 늘어난 7천억을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어떤 투자 행동을 하고 앞으로 성장을 어떻게 해나가는 걸 찾는 것이 그게 진정한 주식 투자이다. 네. 우리가 투자할 때 해야 되는 일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의 운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CEO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들의 의식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렇게 실제로 해나가고 있는지를 볼 때 우리가 주식 투자의 종목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왜 이런 표현을 제가 드리냐면요. 너무 오늘 좀 이 얘기하다 보니 좀 흥분하게 되는데 이 버블을 먹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우리 기업들 중에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해서 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나아가서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제가 아침이랑 뉴스 검색을 몇 가지 하는데요. SBS 뉴스에 네. 타이틀 제목이 진짜 거래인 줄 알았다. 고수익 유혹에 이끌려서 그거? 아 진짜 유혹에 이끌려서 700억을 날렸다. 딱 갖고 튄 거예요 거래소에서 몇 년간 그랬다. 문자들 많이 오잖아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저는 필드에 있고 실전에 있으니까 여러분께 꼭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타이틀에 두 가지의 우리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짜 거래인 줄 알고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요. 공인되지 않은 거래소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훨씬 더 많고요. 과거에 미국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인되지 않은 거래소를 만들어 놓고 거래를 하게 합니다. 그것들을. 그래놓고 청산은 청산소에서 해요. 아시죠? 미국은 청산소에서 합니다. 우리나라는 청산소의 기능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공인된 거래소에서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인되지 않은 거래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거래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프로그램이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일반 기업들이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거래를 해서 거기서 사고 팔고 해서 얘한테 손해난 걸 얘한테 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수수료를 먹는 이런 거래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것은 공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례처럼 그분들이 그 돈 어느 날 갑자기 문 닫고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현역대사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고수익 유혹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네. 그 다음 키워드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수익이 높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만큼 고수익이 높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의심을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주식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시장입니다. 하루에 30%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시장의 제도권 비제도권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안정성이 없는 이런 시장에서 계속해서 거래하고 있는 거 이런 분들이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아니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종사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혼나겠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소에서 보존할 수 있는 거래소 내에서 거래하려고 해야 되고 그 제도 안에서 거래하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리려던 거를 우리 박병창 부장께서 어떻게 뭐 짜고 치는 듯이 말씀하셨는데 그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하고 아는 분인데 아, 왜 이렇게 김프로님 무심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카톡을 몇 번을 보냈는데 이렇게 답이 없냐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카톡 안 들어왔는데 그랬더니 아니 왜 거짓말하냐 아 진짜 안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카톡을 보낸 걸 캡처해서 나한테 네. 문자를 보냈어요. 제 게 네. 아닌 거예요. 네. 그러고 서서 보니까 카톡 대문 사진이 뭐냐면 제 사진이 있어요. 제 사진 어디서 강연하는 그 사진이 있고 네. 네? 3프로 TV 김동환 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와. 주식 리딩방이야.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10개인가 있어요. 10개. 네. 박병창 부장님도 있을 거야. 네,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좀 있으면 우리 전쌤이도 생길지도 몰라. 아니 왜 정영진도 생겼으니까.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까지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 빨리 없애시라고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데요. 이번 주까지 그게 있으시면은 있으면 제가 사법기관에 법적 조치 네. 들어갑니까? 아 예. 왜냐면 이거 그래서 진짜 작년인가 어떤 분 그래서 피해 봤다는 거야. 아니, 저 때문에 피해 저희 그 저를 사칭한 것 때문에 피해 본 게 아니라 그 어떤 분 유명 유튜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만 저와 이 3프로 TV에 출연하는 모든 패널들은 여러분들과 사적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저한테도 전화 많이 무서워. TV 나오면 아 제가 그런 거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런 거 안 하는데 왜 거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나한테 제가 사적으로 뭐 네. 돈을 받든 안 받든 사적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그럴 정도의 능력도 없고요. 카운셀링 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안 하고 못 하게 돼 있으니까 특히 증권회사 직원은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거 다 사기라고 여러분 네. 생각하시고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 이거 중요하네요. 그 리딩방이 몇 개나 있다고요? 김 프로님? 한 최대 많을 때 10몇 개 있었는데 10몇 개. 저번에 한번 강하게 원인 요소를 좀 줄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아무튼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 아까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제가 듣다 보니까 어쨌든 그 봉갈빵을 조심하라. 근데 지금은 또 사과인데 진짜 수박만큼 또 이게 커질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 기업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예. 어떤 방향을 보는지 이런 것까지 좀 잘 살펴보라는 그런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쭉 하다가 결론을 안 짓고 다른 네.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네. 본질이 네. 조금 그렇게 됐는데요.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다는 표현 그렇고 어쨌든 예리했는데 네. 본질이 다시 돌아가서 됐는데 네. 조심하자. 저도 이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뉴스를 보면서 너무 울컥 화가 나서 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분명히 시장에는 버블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테슬라가 정말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많지만 그 테슬라에 들어온 그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신규 사업을 해서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해 그럼 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인텔처럼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으니 또 그것이 그렇게 정말 성장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업의 CEO들이 그런 도덕성을 갖고 하는 것인지를 보는 것도 주식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네. 야, 그 박병창 부장님은 어제 오늘 뵈니까 약간 실력 있는 외과 의사 같아요. 뭔가 실력은 있는데 또 귀에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안 해주잖아요. 뭔가 이렇게 달콤한 얘기들. 무슨 말씀이에요? 뭐 아무튼 좋은 얘기입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 끝난 거죠? 예. 더 듣고 싶어 박병창 부장님 이야기. 예예. 예. 아무튼 오늘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언제 나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박병창 부장님 다음 주에 나오세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니까. 예. 저하고는 이제 미련이 많은가 봐. 예. 아니 재밌어요. 그냥 모르는 얘기 솔직히 한 다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근데 뭔가 계속 호기심이 생기고 좀 찾아보고 좀 그러고 있는데 지금 아마 3프로 TV 보시는 분들도 그런 저랑 뭐 비슷한 수준의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예. 좀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준아. 우리 저 선쌤이하고 얘기 좀 해라. 무슨 얘기야? 뭐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